우주는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펼쳐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 은하와 우주 먼지 등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현상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높은 확대율과 해상도를 가진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의 시선을 담은 특별한 도구, 천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도구인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소개할게요. 1990년에 지구 저궤도로 발사되어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천체 망원경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의 한스 리퍼세이가 발명한 굴절 망원경입니다. 1609년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망원경을 개량하여 천체 관측에 응용하였는데 목성의 4개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디 그뿐만인가요?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울퉁불퉁한 달 표면, 바로 달에도 산과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가 수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바로 이 천체 망원경 덕분에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1990년 4월 24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허블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관측한 지 61년 만에 그의 이름을 딴 망원경이 600km 우주 상공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우주로 발사된 후 허블 망원경이 우리에게 보내온 사진은 아주 흐릿하고 초점조차 맞지 않는 사진뿐이었습니다. 망원경의 주거울이 잘못 연마되면서 거울의 가장자리를 2.2마이크로미터만큼,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의 50분의 1 두께만큼 평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오차로 인해 구면수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구면수차란 뭘까요? 구면수차란 거울의 중심부에서 반사된 빛과 가장자리에서 반사된 빛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초점을 맺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면수차로 망원경의 초점이 틀어지고 이로 인해 사진들이 흐릿하게 찍힌 겁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만한 오차로 인해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블 망원경은 44개월 만인 1993년 12월 2일 우주왕복선 엔데버호가 발사되었고 이 구면수차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허블 망원경이 전송한 새로운 이미지는 과연 어땠을까요? 볼티모어 우주센터의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며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지는 기대 이상으로 선명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광학 망원경도 보여주지 못했던 선명한 우주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경이로운 사진들을 한번 보실까요? 1990년 5월 20일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최초의 표적, 첫 번째 빛입니다. 미시웰 성단으로 지구에서 용골자리 방향으로 약 1321광년 떨어진 3개 성단입니다. 이 성단 내 별들은 마치 우물에 소원을 담아 던져진 수많은 동전처럼 보인다고 하여 수원의 우물 성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원 한번 빌어보시죠. 이 사진은 사실 허블이 시험 촬영을 한 것인데요. 지상의 어떤 망원경보다 육안으로 봐도 그 퀄리티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은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별빛과 가스에 가려 외부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권의 영향으로 선명한 사진을 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기 전까지는 오래된 별을 관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딥필드, 울트라 딥필드, 그리고 익스트림 딥필드를 거치며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점점 커지는 광활한 우주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허블은 야심찬 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프론티어 필드라고 명명하며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 중 일부 은하를 관측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프론티어 필드 캠페인은 강력한 중력 렌즈의 역할을 하는 은하를 통해서 더 거대한 은하단을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측 프로그램인데요. 중력 렌즈 또는 중력 렌즈 효과란 아주 먼 천체에서 나온 빛이 중간에 있는 거대한 천체에 의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희미해서 관측하기 힘든 천체도 관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중력 렌즈 역할을 하는 은하단은 이렇습니다. 이 6개 은하단은 허블이 직접 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각 은하단 뒤에 있는 더 거대한 은하를 확대합니다. 놀라운 예는 아벨 370이라는 은하단으로 상호 중력에 의해 그 뒤에는 수백 개의 은하군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조합하여 촬영한 이 은하군은 다양한 형태의 은하가 혼합되어 있었는데요. 성단에서 가장 밝고 큰 은하는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황백색의 거대한 타원형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는 별의 수가 더 적고 푸르스름하죠. 천문학자들은 아벨 370의 중력 렌즈 효과가 초기 우주에 있었던 멀리 떨어진 은하계를 탐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벨 370을 허블의 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벨 370은 바다 괴물인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4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완료된 프론티어 필드 프로젝트에서 촬영된 6개의 은하단 중 마지막입니다. 나사의 이 작업은 거대한 은하단의 힘을 활용하고 은하 개발의 초기 단계를 조사한 것입니다. 우주 초기의 1세대 은하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은하와 같은 거대 은하들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후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더 깊고 더 오래된 우주를 관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어린, 어쩌면 최초로 생긴 은하를 볼 수도 있겠죠. 거대한 루피 모자 모양을 닮은 듯한 이것은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처녀자리에 위치한 정상 나선 은하로 지구에서 약 28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액이 상당히 밝으며 팽대부가 이례적으로 크고 기울어진 원반의 먼지띠가 매우 두드러져 있습니다. 시커먼 먼지와 커다란 팽대부 때문에 솜브레로처럼 보여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솜브레로는 멕시코와 페루 등에서 쓰는 모자를 말합니다. 이 먼지고리의 끝에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5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의 중심엔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하는데요. 그 질량은 무려 우리 태양의 10억 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에서 가까운 은하들의 블랙홀 중 가장 질량이 큰 축에 속합니다. 말머리 성운은 밤하늘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에 위치한 성운입니다. 가장 유명한 암흑 성운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폭은 3.5광년 정도 됩니다. 이름처럼 검은 말 형태를 하고 있는 성운입니다.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발광 성운의 앞을 가로막은 가스구름이 우연히 말머리 형상을 하고 있어 생긴 성운인데 말머리처럼 보이시나요? 뭉게구름이 쉽게 흩어지듯 말머리 성운 역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현재의 말머리 형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주 시점에서 짧은 시간이지 인간의 일생과 비교한다면 무지막지하게 오랜 시간이니 아름다운 말머리 성운 어떠신가요? 세 개의 기둥을 멀리서 보면 마치 독수리처럼 보여서 수리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수리성운은 뱀자리에 있는 상계성단을 품고 있는 발광성운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떨어진 수리성운은 그 강렬한 붉은빛 때문에 오리온 성운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리온 성운처럼 이 성운 안에서 또한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지요.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수리성운 중심부에 성관가스 및 성관먼지 덩어리를 촬영한 결과 최근에 형성된 별의 빛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는 3개의 가스 구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우측 하단 부분에서 독수리가 중심부의 빗덩이로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이 부리 부분이고 그 주변 가스 구름이 날개입니다. 꽤 어두운 가스 구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 안에서 활발하게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별들이 방사하는 에너지끼리 충돌하는 것도 있어서 이 기둥들은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 수명은 1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한 가설로는 구름의 모양이 약 6천 년 전에 초신성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창조의 기둥까지의 거리가 약 7천 광년인 즉 이미 기둥은 파괴되었으나 광속이 유한함으로 아직 그 파괴가 지구에서 관측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약 천 년 뒤에 그 파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별들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고 거대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1987A는 대마젤란 성운의 독거미 성운 근처에 존재했던 초신성입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약 16만 8천 광년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폭발 장면을 맨눈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87A가 폭발한 빛은 1987년 2월 23일 지구에 도착했고 1987년에 최초로 발견된 초신성이었기 때문에 1987A라는 기호가 붙었지요. 중심의 빨간 점은 뜨거운 수소가스가 빛나고 있고 밖을 둘러싼 타원형의 연두색 고리는 약 2만 년 전에 폭발한 별의 물질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리의 온도는 약 2만 도 정도로 여전히 뜨거운 온도로 팽창하고 있죠. 카리나 성운은 융골자리 성운이라고도 합니다. 밤하늘에서 손꼽히게 거대한 무정형 성운인데요. 지구로부터 융골자리 방향으로 약 8500광년 거리에 밝고 어두운 성운들이 대규모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융골자리 성운 내 천체들 중에서 13구멍 성운이 있습니다.
차가운 분자와 먼지로 이루어진 작고 어두운 성운으로 용골자리 성운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쇠 구멍 성운에는 뜨겁고 빛나는 기체로 이루어진 필라멘트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조들은 훨씬 밝은 배경 성운과 대비되어 어둡게 보입니다. 열쇠 구멍과 닮았다라고 하여 열쇠 구멍 성운 또는 열쇠 구멍이라고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때때로 용골자리 성운 전체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열쇠구멍 성운 내 작은 보크 구상체를 촬영했는데 이 구상체에는 그 외관 때문에 용골자리에 반항하는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손가락의 질량은 태양의 최소 6배이며 구상체 속에서 항성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마치 우주 탐험가와 같은 허블 우주망원경.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더 깊은 지식과 이해를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며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내용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은 괜찮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피였습니다.